오늘은 탈모와 노화 방지 남녀 원기 회복에 탁월한 가막살 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전국 계곡이나 500m 이하 양지의 낮은 산에서 서식하고 까마귀가 잘 먹는 쌀이라는 뜻으로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내한성과 내음성이 좋아서 아무 곳이나 잘 자라며 한겨울에도 붉은색 열매가 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새들의 주된 식량거리가 되고 이와 흡사한 열매에는 덜꽁나무가 있습니다. 덜꽁열매는 둥근 꼴에 가깝고 가막살열매는 조금 더 작으면서 달걀형으로 끝이 뾰족한 게 차이입니다. 맛은 둘 다 시큼하지만 가막살나무가 좀 더 강한 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덜꽁나무는 꿩이 먹고 가막살은 까마귀가 먹는 열매라고 알아두시면 기억하기 쉬울 것입니다. 가막살열매 성미는 달면서 쓰고 매우 시며 성질은 평하면서 독이 없습니다. 작용 부위는 간과 위대장에 들어가고 열매와 가지 잎을 약재로 활용합니다. 열매에는 구연산과 사과산이 매우 풍부하고 사포닌과 폴리페놀, 스코폴린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한약재로 널리 쓰이는데 현미자라하며 폴리페놀 성분이 적포도주보다 많은 양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인체에서 만성 및 육체 피로를 풀고 면역력을 높이며 해독작용이 탁월해 노폐물과 중금속을 잘 배출해줍니다. 옛사람들은 현미자로 전기가 흩어지면서 떨어져 나가는 수렴재로 사용하였고 정신을 맑게 하고 식욕을 증진하는 데 널리 쓰였습니다. 양리작용에는 항염작용과 소화촉진작용, 피부노화작용, 당뇨 고혈압 항암작용, 기생충구제 및 해독작용이 입증되었습니다. 먼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가막살나무 추출성분은 50% 이상의 생성억제율로 우수한 항염증 효능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장염과 대장염, 신장염 등의 내상에 생긴 염증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외상으로 아토피나 주근깨, 피부병 등의 자극완화용 화장품 소재 개발에 매우 유리하게 응용될 수 있음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맥스에서 주름살과 노화방지의 화장품 조성물에 특허가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수한 황산화 활성으로 인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서 노화 및 흰머리 과민성 피부염증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효소를 만들어 3개월 정도 숙성시켜 꾸준히 먹으면 쭈글쭈글해진 주름살을 없앨 수가 있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시켜 회춘의 묘약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가지를 술에 담궈서 머리털이 자주 빠지거나 탈모에 바르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가막살나무 잎 추출액은 간염과 황달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청보고에는 비만과 대사증후군 등의 치료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가막살나무는 열매를 포함 모든 부분을 약재로 쓰고 줄기와 뿌리는 햇볕에 말리고 잎은 그늘에 건조시켜 사용합니다. 현미자는 말려서 3~5g을 뜨거운 물에 달여 복용하면 됩니다. 또는 즙을 내어 먹거나 말린 다음 가루를 내어 하루 한 스푼씩 물에 타서 먹기도 합니다. 가을에 익은 열매로 술을 담궈 마시면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남녀의 부족한 체력을 채우고 발기부전과 정력을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력과 힘이 부족할 때는 담금주를 만들어 사용하면 좋고 열매는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 햇볕에 말려서 다음 날에 술을 담그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한 유리병에 열매를 넣어주고 소주는 30도 이상을 가득 부어주면 됩니다. 끝으로 공기가 안 통하게 꽉 밀봉해서 뚜껑을 닫아주셔야 유효 성분을 그대로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숙성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장기 숙성시킨 후 열매는 걸러내고 하루 한두 잔씩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투명하니 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몸에 좋다고 너무 과음을 하게 되면 오히려 몸에 해로움이 따르게 되니 꼭 적정량을 유지해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담금주는 정력 외에도 신장 기능 강화와 전립선을 원활하게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막살나무는 무독하면서 성질이 평한 편으로 지금까지 특별히 밝혀진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다 사용 시에 설사나 복통 등이 일어날 수가 있고 기존 고혈압과 당뇨 치료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동시 사용을 금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